Discernment without insistence. It is a beast to your nerve and a satchel was hurried away. When following this line of vision over the tops of the buildings, it is obscure and fleeting like the darkness it has seen and resisting in the past. But I knew instinctively that it was, in fact, an opposite force. It reminded him of his father, the famous horseman who could shoot a quail from 100 yards away. His father's father had one shot and killed a tiger with nothing but a bow and arrow. Simon received a run through his veins as clear as his name was Nam Jung Hoon. The secret case also in his inner pocket was lost in just over his heart. A weathered old man covered in metal sword turned to the stage surrounded by his entourage. It is unmistakably the governor, judging by the purple birthmark on his left cheek. Jung-hoon had carefully studied his photographs since the Japanese sometimes used doubles of important officials to appear in public. The governor finished his speech and there was applause. Jung-hoon had hoped that there would be an opening as the governor left the stage, but the wall of officers kept his information around the leader and started moving on him. He was running out of time, they were going to get off stage unharmed. Jung-hoon took out his pistol, aimed, and fired. Next, he killed over with a scream. The wall was breached. Others on stage instinctively threw themselves in the crowd, and one of the guards tried to show the governor.이렇게 독서 노트를 짤막하게 썼고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돼서 정말 다행이어서 너무 황홀한 마음을 읽기가 싫어서 블로그에 짤막하게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아마도 당분간 며칠 동안은 이 책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적어보니 끝까지 읽기를 참 잘했고 다행이며 이 작품을 써주신 작가님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며 마무리가 됐다. 처음과 끝에 톱니가 아름답게 들어맞아서 작가님의 깊은 정성이 절로 느껴졌다. 또 끝까지 가보니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더 잘 이해됐다. 그래서 더 슬펐으나 마음의 방향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또 배웠다. 50여 년의 시간을 녹여놓은 작품이라 영화화 되긴 힘들겠지만 만약 드라마화 된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애정을 가지고 시청할 것 같다. 그저 하나의 로맨스 소설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여럿 보았지만 글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깊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영어가 원본인데 외국인들에게 이보다 더 한국 역사를 잘 나타낼 수 있을까 싶다. 한국 역사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면 이 정도의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이 적절히 녹아져 있었기에 독자를 더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드레이드, 정호, 한철, 루나를 비롯한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그 어두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으므로 꼭 서사되어야 하는 요소였다고 생각한다. Life is only bearable because time makes you forget everything. But life is worthwhile because love makes you remember everything. 그리고 이 작품으로 얻는 수익 중 일부는 시베리아 호랑이 보호단체에 후원된다고 한다. 한국에 사는 우리조차도 큰 관심 없는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써주고 온 세계에 알려주신 작가님께 감사할 뿐이다.
오늘은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애거서 크리스티의 And Then There Were None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의 영어 원서고요. 이게 원래는 Ten Little Indian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더 인종차별적인 원제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바뀌고 또 바뀌어서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에 솔저 아일랜드라는 곳에 10명의 사람이 초대가 됩니다. 각기 다른 직업,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초대가 되어서 이 섬에 불려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죽음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도 없게끔 되는 결말이라고 하는데 그한 명씩 사라질 때에 그 저택 안에 있는 10 Little Indians 10개의 작은 도기로 만들어진 인형도 하나씩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있는 섬에서 한 명씩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범인은 누구인지 추리를 해가면서 읽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명작이라서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펼쳤고, 또 1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한다고 하길래 그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했는데,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그 10명의 등장인물을 파악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런데 이게 쓰여진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어휘가 아직도 부족해서인지 조금 모르는 어휘가 살짝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체크하면서 단어장을 하나씩 찾기보다는 밀리의 서재에 이렇게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펼쳐놓고 이 책으로 보다가 한 세네 장에 한 번씩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빠르게 슉슉슉 넘어가서 그 부분 찾아서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블로그에 정리할 여유가 있다면 여기 어휘도 한번 블로그에 정리를 해볼 텐데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오늘 지금 3분의 1 정도 읽은 상태인데 지금까지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을 한번 시작한 김에 이분의 다른 작품 있잖아요. 오리엔탈 살인사건? 오리엔탈 특급사건? 뭐였더라? 그 작품이 있던데 그거 옛날에 영화화 됐을 때 영화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 작품도 다시 한번 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온라인 서점으로 구매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읽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책 읽을 때 요즘 푹 빠져있는 간식, 마른 오징어와 함께 징겅징겅 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까지 아마 쭉 읽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추천. 역시 명작은 명작이다. 재미있다. 이 책을 어제 다 읽고 지금 블로그에도 짤막하게 글을 남겼는데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꽤잘 나오지 않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소유한 애거사 크리스티의 작품을 언젠간 읽어봐야지 생각했었다. 처음 만난 그녀의 작품은 꽤 흥미로웠다. 헤엄쳐나갈 수 없는 외딴 섬 솔저 아일랜드에 10명의 남녀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초대받아 모인다. 저택에 게시된 한 동요 가사대로 한 명씩 목숨을 잃는 기이한 일을 겪는데 두 명쯤 죽었을 때 그들은 알아차린다. 그들을 초대한 UNON은 unknown을 뜻하며 그들은 어쩌면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10명 외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살인의 트릭을 추리하는데 그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무리의 11번째 사람이 된듯 함께 추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추리의 퍼즐이 채 맞춰지기도 전에 10명 모두가 목숨을 잃어 책 제목 그대로 And then there were none이 돼버린다. 범인은 끝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그 누구도 찾아낼 수 없게끔 숨겨져 있다. 챕터 16 뒤에 이어진 부분을 마저 다 읽어야 범인과 그의 트릭을 알수 있다. 이를 읽기 전까지 모두가 범인 같기도 혹은 모두가 범인이 아닌 것 같다. 특히 목숨을 잃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 추리가 어렵다. 목숨을 잃은 사람은 살인을 저지를 수 없다는 명제를 끝까지 참이라고 생각하고 안고 가면 최후의 1인이 범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정도 스포는 해도 될것 같다. 그래도 찾지 못할 테니. 초대된 10명의 남녀는 모두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교묘하게 법을 피해 살인죄가 씌워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범인은 누군가를 죽였음에도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섞여 살아가는 그들을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초대했다는 설정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 여러 철학적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르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 주제가 대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사회에 그런 불의가 생각보다 많이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현 사회에도 죄의 무게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살인은 허다하다. 그렇기에 여전히 이 작품이 사랑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1930년대에 쓰여진 작품이라 배경 설정이 100% 공감이 되진 않지만 지금에 비해 소통의 효율이 떨어지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 갇힌 설정만으로도 배경이 충분했다. 조금은 허술한 듯 보이지만 어쨌든 범인 추리에 대실패했고 충분히 재밌었다. 이 책은 천천히 몰입해서 읽기에는 좋은 책인 것 같고 그러나 현대에서 촘촘히 트릭이 짜여지고 짜여진 그런 추리 소설을 보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사실 조금 약간 범인을 추리하는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몰입도가 아주 좋았고 범인을 전혀 추리할 수 없게끔 꽁꽁 숨겨놔서 이거를 스포를 당하지 않은 채로 범인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었고 그 다음으로 읽을 책은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6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읽어나가면서 천천히 읽어보려고 해요. 애거서 크리스티 이 작품을 너무 속도내어서 읽었더니 참 맛을 못 느낀 것 같아서 이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음미하며 독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